귀여워. 연주야, 나는 네가 진짜 예술가로서 재능이 있다고 생각했거든. 그리고 이 그림을 보고 그 예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게 됐어. 이 그림의 제목을 보기 전까진 말이야. 아마 제목을 몰랐다면 이 그림은 내가 그 몇 년간 봤던 동시대 작품 중 최고가 됐을 거야. 제목이 왜? 자, 봐봐. 이 그림의 특징은 구성과 색감에 있지. 응? 구도도 안정적이고 이 블랙과 레드의 조화도 아주 훌륭해. 응? 하... 근데 하필 제목이... 제목이 왜? 자화상이 뭐니 자화상이. 아, 너무 오글거려. 사람마다 느끼는 바가 다 다를 수 있잖아요. 아니, 이 자화상이란 제목 때문에 이 그림이 가진 가능성이 한정돼버리잖아요. 연주야, 그냥 이 그림은 너 거밖에 안 돼. 제발 거울 좀 그만 보고 창문을 봐. 세상과 소통을 좀 하라고. 너 언제까지 이럴래? 너 평생 네 상처만 파묻고 살 거야? 응, 그런 건데? 맛있으니까.